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, 핀테크 기업들이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빅테크, 핀테크 대표 간담회에서 업계의 혁신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오늘 간담회에는 박상진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,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.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빅테크 플랫폼을 통한 금융 서비스로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 촉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이어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예금, 보험, P2P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비교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플랫폼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한편 이 원장은 당국이 빅테크 수수료 결정에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.